시작합니다. 어제는 다른 걸 했고요. 일요일에 이어서 하루 뛰고 시작을 하네요. 어우, 야. 부담되게 생겼는데. Oh, did you need 저는 something? 이렇게 What can I do for you? 두 명이 따라다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공휴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대하는 게 많아요. 그런 말을 하려고 한게 아니라 나 이거 좀 정비 좀 하고 가야겠습니다. 세 번째 지옥을 가야 되기 때문에 다소 정비가 필요해요. 이거 맵 기능이 완전히 맛이 갔네요. 이 보드는 맵을 킨다고 해서 보이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요즘 방송 키면 녹화가 되는지 너무 불안하단 말이야. Are you looking? 정비하기 전에 If 영혼이 you 있으니까 아예 하나 사가죠.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사실 10m 제가 검기어 스킬을 찍어서 10m를 가져가야 되는데 검을 가져가겠습니다. 단검을. 단검기어는 퍽이 따로 나눠져 있지만 그래도 Souls, I've 지금 아니면 또 언제 사겠어요? 우리 기리는 영혼 74개 Wet. 남았고요. 여기서 포션 같은 계열 아이템 살수 있는데 아직 아이템 모을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걸로 소비를 하진 않고요. 돌아가서 여기 어디야? 어딘데? 분노의 와. 분노. 일단은 아예 돌아가야죠. 스카이림으로. 스카이림으로 가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우리 쟤도 따라오나? 스카이림까지? 그건 좀 귀찮은데. 오지 마. 그래, 돌아가. 갑니다. 그러고 보니 여기 스카이림에서 쟤는 유령이었는데 일로 넘어오면서 사람 형태가 됐죠? 내 용병은 저거 살 생각인가 보네요, 지옥에서. 그냥 두죠, 뭐. 도움도 안 되는데. 제가 정비를 하겠다고 말했지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정비는 하지 않을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최소한의 지금 상황에서의 강화. 아무래도 지옥을 하나 깨면서 레벨링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퍽 투자와 지금 투자를 함으로써 강해지는 단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고민을 좀 했어요. 변화 마법 쪽에서 좀더 유리한 저항계를 찍고 싶었는데 이건 아직 숫자가 안 되니까요. 지금 상황에서 아무래도 강화, 기본적인 강화, 그리고 마법 부여된 신비대장장 여기까지가 최적이고요. 다음에서는 내가 생각해둔 게 있었는데 화술에서 데미지 증강을 위해 퍽 대기 시간을 줄여드리겠습니다. 50% 확률까지는 단계가 있네요. 예상보다 찍을 게 그렇게 없는데? 동물 작동, 연금술 환영, 소환, 파괴, 회복. 이거 찍어둘까? 아, 지금은 좀 투자할 게 있으니 일단은 지금 제가 강해지는 단계에서 손을 써둬야죠. 이렇게 남을 때는 역시 인챈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고 살아야죠. 전공을 하면은 회복 강화 물약이 더 강력해진다. 아, 이게 좋다. 일단 다른 것도 뭐 있나 볼게요. 재생 실험. 와, 이거 되게 좋다. 실험가. 독은 더 강력해진다. 원수의 기름. 우선 이렇게. 아, 에이, 이렇게 가죠. 생명력으로 가겠습니다. 역시 체력 회복이 짱이죠. 전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투는 전사로 하기 때문에 체력이 짱이에요. 저의 또 클락워크로 가서 거기에도 공허의 소금이 있으니까 돌아가죠. 댕댕이가 계속 짖고 있는데 어쩔 수 없죠. 정비하고 일단
빠른 진행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빠르게 강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뭐야. 방금 튕겼었는데, 왜 이래. 방금 튕겼었는데, 갑자기. 튕겼었는데, 갑자기 자동 달리기라기. 아, 왜 이래? 달리기 왜 이래? 방금 튕겼는데, 갑자기 켜지면서 달리기를 자동으로 하네요. 왜 이러죠? 잠깐만요. 왜 이래? 아, 왜 이렇게 됐어? 아, 진짜. 아, 미친 게임. 아, 됐네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나왜 왔지, 여기? 아, 맞아. 우선,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약초를 먼저 다 캐고, 돌아가서, 하나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제가 또 식당이 따로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도 만들 수 있는데, 거기서 한번 들어가 보죠. 그렇게, 님들이 원하시던 야채 수프 같은 것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면. 대구 아직 안 자랐네? 빨리 자라게 설정을 해둘 걸 그랬나? 오, 여기 하나. 비켜줄래, 흑이나? 오, 나오자. 아, 너였냐? 네 이름이었냐? 아,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방해되네. 왜 이래? 너왜 그러냐? 여기 열이 스팀이 올라와. 아, 이거 참. 일단 여기 아니고 반대쪽이죠? 이쪽 문을 두고 재료를 누른 다음에 전부 가져갑니다. 아, 공우의 속은 빼고 전부 가져가줘요. 들어와. 매지카 생명력 강화, 생명력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저 일단 강화하면은 생명력 증가, 재생 감소. 아씨, 장난하냐? 안 돼, 절대 안 돼. 매지카 회복 없고, 재료로 넘어가서 안 해봤던 거 하나씩 해보죠. 실패. 매지카 회복, 아이씨, 체력 회복 있어요, 체력 회복. 양손무기 강화, 불꽃 저항. 오, 이건 끝내주는데? 일단 이거. 아, 버섯. 환상 마법 강화. 어우, 이런 것도 있어? 실패. 라벤더. 보라색 산유화. 밤하늘 꽃안 되고, 바늘 버섯 안 되고. 생명력 피해. 아, 야. 회복이 짱이야. 보니까 딜이 들어가는 적이 많지 않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승량이 뿔이 안 되고. 전격정, 이건 좋다. 괜찮은 거. 서류저항 좋아요. 웬일로 집는 족족 잘 나오는데. 말이 끝난 게 무섭게. 아, 이거 둘다안 되니까. 이건 푸른 산유화랑 레드 주고. 안 되네요. 안 돼, 둘 다? 아껴둡니다. 아, 생명력 회복을 먹기 위해서 온 건데, 그렇게 나오면 내가 곤란하단 말이야. What's the hurry? 봐. Hey, watch it. 대장과 작업실로 가서, 작업장으로 가서, 장비 강화 해주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현황계 올릴 수 있는 게 역시 장비 강화. 화덕이 아니라, 화덕이 뭐 생겼는데? 이게 뭐야? 아니, 뭐야? 탐을 그 은재? 아,
만들 수 있냐? 60에 뭐가 다른 거야? 안 해. 작업대에서 공구에 소금을 내가 안 가져왔네요. 멍청하게 병신인가? 우리 집에 지금 사람이 많기 때문에 댕댕이가 깨는거라도 제약할 필요가 없어요. 뭘 하느냐인데 이런거 보시면은 일단은 고민될게 많으실텐데 다른 분들도 나 장갑이 없니? 아 이거지 이거 보시면은 방어력을 보고 좀 더 효율적으로 올려줄 수 있는 걸 선택을 하면 돼요. 일단 제가 뚜껑은 다른 걸 쓰기 때문에 지금은 장갑이랑 갑주가 낫겠네요. 장갑에 한 손이 붙어있으니까 몸을 올려주고요. 상등품으로 올려줍니다. 장갑 올려줍니다. 어 이런 방어력 많이 올라가죠? 거의 나무 피부 쓴 것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213. 어 괜찮아. 나쁘지 않아요. 가자. 나가서 댕댕이가 왜 저렇게 깽되지? 자, 잠시만 보고 오겠습니다. 시계 돌아가는구나. 장식이 아니라 역시 모드야. 가지야 갓. 아예 내가 갔던 곳으로 이동이 되면 좋겠는데 솔리튜드로 가서 나가서 지금 저항을 올려주는 마법 같은 게 있다면은 사용을 했겠지만 그런 게 없는 관계로 지금 전투에서 도움이 되는 마법 그래서 부족한 능력을 채워주기 위해서 일단 대학으로 가겠습니다. 대학 눌러주고요. 가죠. 열어주고요. 어, 여긴 뭔데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걸까? 진짜 어떤 전태가 이런 데다가 기지를 만들어 놓은 걸까? 지금 방에서 아침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 귀에 혼돈이 오네요. 선은 딸기 먹어줍니다. 이거 저항이 있기 때문에 먹어줘야 돼요. 저항도 있고 대장간 강화 상승도 붙어있죠. 딸기 자체 능력에. 근데 나 제주 올린 거에 비해 겁이 많이 안 된다. 실패를 하면 안 오르나? 실패를 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는 안 오른단 말이야? 기억해 두겠어. 사실 변화업을 찍고 싶은데 마법 대학 안에 돌프들이 계시기 때문에 돌프들을 만나러 가죠. 먹어주고 딸기 다 먹어주고요. 돌프들한테 배울 수 있는 건 지금 피부 마법 정도가 가장 효율적이겠네요. 근데 지금 얘가 공부를 가르치고 있어서 입을 닥치게 합니다. I was saying, the first thing to understand is that magic is, by its very nature, volatile and dangerous. Sir, I think we all understand that fairly well. Of course, my dear, of course. You all. 돌아가면서. Let's get started. Please. 근데 얼굴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Eager, be tempered with caution. But we've only just arrived here. You've no idea what any of us are capable.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You've been quiet so far.
What do you think we should do? Ah, 네. 실용적인 걸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 얘네 보호 마법으로 어차피 저 난이도 지옥에 마법은 못 맞기 때문에 아 사투리 안 씁니다. 저는 표준어예요. 제가 태어난 곳은 서울이기 때문에 지금 시골에 살아도 근데 저 이렇게 말이 많지 얘는? 빨리 알려줘. 나 사실 이걸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 그래도 내가 또 제가 또 회복 마법이 높기 때문에 얘가 또 막고 있으면은 못 쏴요. 꺼져 줄래? 그래. 아, 드디어 된다. 여기서 석재 피부 말고 좀 나 만화가 높기 때문에 에보니 피부를 쓰고 싶은데 아직 안 되네요. 훈련도 아예 받죠. 이렇게 받아주고 제가 돈이 또 조금 부치는 관계로 네 다시 회수하겠습니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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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못 훔쳐요? 그래. 대화 중이라 안 된다. 알았습니다. 마법. 지금 목이 좀 안 좋아서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아무래도 제가 좀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 아닌데 목이 좀 약해서요. Well, I think this is an excellent start. I'd like you all to continue practicing the ward. 그럼 나 이제 소매치기 해도 됨? We're ready to begin exploring some of the various applications. 그만. The college can a fascinating excavation. 좋아, 가자. 그만 떠들어 가자고. 스킵도 안 돼. 말 너무 많아. 아, 이제 훔칠 수 있나? 아, 훔칠 수 있네요. Get away from me. 감사무 갑니다. 저기 또 변화 업을 찍었으니까 33은 안 돼. 아 저항 이걸 찍어야 되는데 이걸 찍어야지 지금 이제부터 확 바뀌거든요. 이게 쉬워지느냐 어려워지느냐가 우울한 기운 우울한 기운을 뿜어내요. 25피트 반경 안에 있는 적들의 재생력을 막는다. 이게 뭐야? 우울한 기운을 뿜어내? 왜 퍽을 찍는 데서 약해지는 듯한 기분이 드는 거지? 일단은 필요한 건 다 얻었고 석재 피부가 바울 60이면은 괜찮거든요. 지금 제가 215기 때문에 석재 피부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투명화를 빼죠. 투명은 아니야. 투명은 도망낼 때 좋으니까 일단은 아, 네. 변화 퍽이 없어서 소비량이 좀 부담되긴 하는데 5번이 투명화, 4번 촛불, 3번이 봉합. 무기를 하나로 통일하고 2번에 핍을 두겠어요. 두개골 별 쓸모가 없네요. 무기 들어가서 두개골 많이 봤으니까 이거 아예 집에 두고 오죠. 도끼랑 아, 다 두고 오겠습니다. 탐욕검. 아, 탐욕검은 쓰고 싶은데 이것만 쓰자. 이것만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한 다음에 탐욕검으로. 아니요 이제 일단 마법을 풀로 쓰기 때문에 변화 마법도 써야 되고 이제 회복 마법을 쓰기 때문에 무기를 그냥 한 가지로 쓰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근데 제가 강화 무기 강화를 안 하기 때문에 변화 마법이 더 세긴 할 거예요. 공격적으로. 그리고 변화 마법은 저번에 쳤대 초반에 했으니까요. 또 클라우드 클릭. 어제 급하게 나갔다가 시간이 너무 가서 워빈도 녹방을 못 올릴 뻔했네요. 빨리 무기만 집어넣고 가겠습니다. 지옥으로.
어디 거치대로 가서 우리 도끼 담아주고요. 좀 무식하게 생기긴 해서도 역시 하나밖에 없는 무기이기 때문에. 아, 또 나이팅게일 활? 활 주죠. 활 주고. 아, 이거는 클락워크라는 모드에 나오는 집입니다. 소환 계열인데 이제 와서 소환 계열을 쓰는 것도 좀 그러니까 다 넣어놓겠습니다. 너무 쓰기엔 이미 늦었어요. 소환은 넣어두고. 클락워크라는 모드 퀘스트인데 이게 건설 퀘스트로 분류가 되어있지만 정말 퀘스트 모드 못지않게 연출이 잘 되어있어요. 정말 연출면서는 퀘스트 모드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칭찬을 안 했던 부분이 있죠. 당근 보관함 따로 있네. 스토리도 히든 퀘스트를 통해서 보완이 됐더라고요. 잘 만들었더라고요. 웃는 두개골까지 넣어주고 영혼 동결은 가져가겠습니다. 장비 쪽에서 두건 심라만상. 아, 이거 좋다. 이제 목걸이 못 끼고 있지? 전격 진압인데. 와, 일단은 얼마나 주는 거야? 많이 주는데? 많이 주는데? 아, 그래도 일단 전격 진압 가겠습니다. 일단 살아야죠. 네. 가디언 스톤이라는 동료에게 같은 내가 낀 변화 마법을 걸어주는 기술이 있긴 한데 지금은 그닥 쓸모 없겠네요. 어차피 석자 피부 정도는, 에보니 피부 정도는 돼야지 도움이 되니까. 나갈까? 미완 지점도 받고 일단. 사실 강해진 건 거의 없네요. 오히려 약해졌다고 해서 좋을 만큼 거의 없는데 활용에 달렸죠 뭐. 갑니다. 고대 데이드리 관문. 세 번째 지옥. 제가 해보니까 어제 그 탐욕이 확실히 완성도 높고 좀 높은 단계의 던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오마주 했나 보네요. 저도 그러면 제가 영화관에서 CGV에서 마지막으로 본 영화가 닥터 스트레인지인데 아무래도 방송을 시작하면서 영화를 보러 갈 시간이 없네요. 제가 또 연천 쪽에 살다 보니까 영화 보러 가려면 의정부까지 나가야 되는데 동두천 CGV를 한다 그러고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이제 가면은 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네요 영화를. 딴 건 몰라.